결혼할 거예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계신데 약간 좀 약간 반대? 근데 집안에 누가 네.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저기 점 아 제가 듣기로 우리 친가 쪽에 그 뭐라 그럴까? 친가 쪽에 아버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친가 쪽에 거기 관련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았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이런 끼가 있었다는 얘기를 신끼가 있어서 안 내려서 네. 돌았다. 네, 그렇게 당신네 얘기... 집안에 신줄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본인도 지금 점사를 보면 외가고 친가고 외가는 조금 빌었던 공줄이 많아 보이고 친가는 누군가 이런 거를 윗대에서 했는데 아랫대에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신기가 있어서 놀았거나 뭐 신기가 있어서 성질이 폭군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줄이 있는 집안이다 라고 보이고 본인은 사실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직성은 아니에요. 부모의 어떤 그늘이 크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주라고 할 수는 없고 일찍이 결혼하면 결혼을 두 번을 해서 가정을 두 번을 가져야 되는 사주가 많고요. 또 이분하고 궁합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는 본인이 직업이 뭐예요? 저 정육점에서. 정육점? 네. 근데 직업이 몇 번 바꿨어요? 네. 직업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두세 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은근히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살기가 많아. 잘 참다가 한번 못 참으면 확 내가 그 성질이 있어. 네. 근데 이 여자분도 사실은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는데 가정을 글쎄 결혼은 나는 하는 걸로 보여요. 하는 걸로 보여요. 어찌됐든 본인이 우겨서 하든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든 결혼은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혼을 해서도 본인이 마누라 속을 많이 썩을 일이 좀 있어. 아 그래요? 은근히 사주에 한량의 기질이 많고요. 또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살기가 있긴 이 집에 누가 객사했어요? 객사요? 응. 아,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이혼하시고 나서 밖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객사한 사람의 혼신이 본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아버지를 어딘가에서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어디다 의뢰를 하셔서 아버지를 좀 잘 풀어드리시고 항상 큰 일을 앞두거나 어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아버지의 객사하신 어떤 조상의 혼신, 영가 혼신이 내 일을 조금 가로막고 또 틀어지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순조롭지가 않아요. 뭐 코앞에 가서 깨지든지 다 된 밥에 누가 재뿌리든지 좀 이런 일이 덜어 있거든요. 원래는 군인, 경찰 이런 직업을 가졌어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당신은 사주에 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법적인 문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누구 다툼에 끼어든다거나 이러면 내 사주에 관이 있으니까 관록을 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관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경찰서 가거나 뭐 소송 뭐 법원 가거나 이런 문제가 조금씩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살면서 좀 조심하시고 은근히 본인이 유한 것 같은데 성격이 유하지 않아. 좀 까탈맞기도 하고 까탈맞다기보다는 좀 성격이 있는 거죠. 좀 욱한 성질도 있고 편안한 성격이라고 본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신이 모르지 않아요. 다행히. 신기도 있고 그래서 살기가 있고 조상도 조금 험하고
그리고 젊어 죽은 여자도 보여. 어? 이 집에 조상을 누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없었어? 이렇게 조상 대우하고 이런 사람이 없냐고. 저희요? 뭐 제사 네. 지나고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디 제를 지낸다거나 또 이렇게 뭐 구슬에서 조상을 좀 푼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제사는 지내고요. 아버지 제사는 지내고 그리고 할머니도 두 명이고. 할머니가 두 명이고요? 어, 밑에 할머니가 두 명이에요. 할아버지가 한 명인데 친가 쪽인 것 같아요. 친가 쪽이 할머니가 두 명이에요? 당대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어. 중조인지 중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할머니 두 분이야. 오토바이 조심하시고 네.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개고기요? 어. 네. 개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 살면서 본인은 오토바이, 개고기 그 두 가지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많이 빌어주면 그 아들을 많이 공을 들이면 본인한테 그 아들을 낳고 내가 점점 하는 일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돈 많이 벌고 잘 되려면 가정을 이제는 좀 이루고 그전에는 과거에는 가정을 이뤘으면 본인이 가정이 파토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지금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 살기가 걷어지고 또 신살이 걷어지고 나쁜 애군을 거두고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생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은 나는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결혼을 할 것 같은데요. 아, 이 친구랑? 그러면은 저기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점을 갔었거든요. 근데 뭐 아들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보이신지 혹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아, 딸도 있어요? 두 명. 네. 왜요? 예? 궁금했어. 궁금했어. 성질 죽여, 근데. 예. 많이 죽은 거죠? 그쵸, 예. 더 죽이셔야 돼요. 더 죽여야 돼요.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제가 지금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은 아니고 직원으로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장님 밑에서 꽤 오래 일을 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 제가 지금 있는 곳을 인수를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될지 아니면 아직 안 되고요. 아직 안 돼요? 내년 하반기에서 45까지 그런 눈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시고 올해는 네. 그냥 구상만 하세요. 구상만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45까지 성격이 급해요. 아시죠? 네, 네. 성격이 급해서 뭐 아니면 도고 하려면 하고 때려치려면 때려쳐야 되는 성격이야. 그런데 네. 항상 급한 밥을 먹고 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네. 바라보시고 네.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네. 터도 조금 보시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되게 아파. 머리야? 응. 그 뭐지? 따로 혼자 사셨대요. 응. 혼자 사셨는데 집에서 저 가스 폭발 응. 해가지고 화상 입으셔가지고 이 아버지 좀 꼭 풀어드리세요. 풀어드려요? 응. 다른 데서 봤다며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응. 둘이서 봤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버님 말은 참 잘하는데. 네? 말은 참 천상유수고. 아 저요? 응. 말은 잘하는데 이게 뭐 실속이 별로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몰라요? 그럴까요? 그런가? 실속이 별로 없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네. 아버지 어디 가서 잘 풀어드리시고 네. 제사를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는 제사고 네. 아버지를 천도하라는 얘기예요. 천도요?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면 네.
한이 너무 깊어서 돌아갈 때 너무 뭐 자다가 죽어도 사람이 한이 맺히는데 너무 험하게 돌아가시거나 또 집을 떠나서 객사를 하시거나 물론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런 조상이 계시면 본인한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주에 본인은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기운을 그대로 내려받는 사주예요. 인덕이 별로 없고 살면서 내가 내 팔뚝을 흔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자가 어떤 사업을 도모하고 큰일을 할때 인덕이 없고 인동에 살이 있으면 본인이 조상에서 많은 기운을 내려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객사하시고 터져 죽고 깨져 죽고 맞아 죽고 자살하고 이런 조상이 있으면 그것도 당대 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자꾸 해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하는 일에 걸림돌이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험하게 돌아가셔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어서 자꾸 괴롭힌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편안하지. 본인도 어느 정도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꼭 무당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예감,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적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보면 아, 저 새끼 사기꾼 같고 이 사람 보면 아, 저 여자 속물이야 뭐 이런 느낌 촉 빠르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그럼 아까 전에 아까 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제가 속을 많이 썩이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본인이 조금은 속을 썩일 수 있어. 아 그래요? 아버지 엄마 속안 썩였어? 아버지 엄마 속 썩이죠. 그죠? 집안 대대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사업은 일단은 그럼 왜냐면 여자 말잘 듣는 성향들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들이 강하고, 자기 여자를 책임지고 이런 건 있어. 본인은. 뭐,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을 나몰라라고 이러지는 않은데, 내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오고 싶으면 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직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해줄 건다 해주되,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구속하고, 그렇게 맞아요.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부분 이제 여자 말을 좀잘 들어주면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외국 타국에서 왔는데 본인한테밖에 의지 못하잖아. 근데 나는 남자니까 나더돈 벌어다 줬고 할도리 다 해줬고 내가 해줬는데 본인이 여자 말 잔소리 듣고 구속받고 어디냐 몇 시에 오냐 이렇게 못 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트러블 날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세요.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은 하셔도 되는데 내년쯤 계획하라고요. 내년 후반에서 해서 이렇게 45살까지 이렇게. 그럼 하면은 뭐잘 풀리는 그런 거는 잘안 나와. 풀린다고. 잘 풀린다고요? 그럼 안 풀리는데 사업하라 그러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아, 죄송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집안에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 조카가 그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 저희 둘째 누나인데 둘째 누나랑 저랑 지금 사이가 안, 아, 그 조카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굉장히 안 좋게 됐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조카가 우리 누나를 죽이겠다고 막 목도 조르고 그리고 우리 엄마죠? 할머니를 뭐 계단에서 밀고 막 그러니까 결과가 뭐야? 그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게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저하고 누나하고 관계도 멀어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누나한테 엄마한테 그런 걸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 것도 그런 것도 그거는 본인이 성격이 무관한 거지.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정상인 친구가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친구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은 정상인의 행동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해야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그 계속 그럴 것 같아도 그 친구가 정상적이지 못한
친구니까 그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갚음을 뭐 앙금을 갖고 이게 만약에 정상인인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 아프잖아.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게 할머니인지 뭐 삼촌인지 부모인지 그 구분이 가면 그 정신병이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이해해야죠. 내가 삼촌인데 그 조카를 봤을 때 화가 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이 정신병이 돼서 부모고 할머니고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고 지금 정신병원에 계속 치료받고 있는 그거잖아. 근데 그게 그런 병은 사실은 이 집안에는 대대로 그런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왜냐면 신의 벌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을 잘 풀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조카가 그렇지만, 지금은 조카가 그렇지만, 집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에도 한 사람이 윗대에 본인네 어떤 누군가가 미쳤다며 신을 받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주기적으로 대대로 한 대에 걸쳐서 한 명씩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신의 벌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물론 괘씸하지만, 정상인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냥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게 만드는 그런 분란이 또안 나려면 그걸 치료를 받아서 해결해야죠. 근데 이걸 내가 어른으로서 속에다가 담아두고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 미안하지만 미친 사람이 한 짓을 누굴 원망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조카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누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느꼈을 때는 그 조카가 협박을 했던 모든 정신병이잖아. 그 정상인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미치건 같지는 않은데 미친 짓을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병원에 가면 정신병명이 있단 말이에요. 뭐 조현병이 있든지 자기 감정 좌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 부모한테 자식 잘못 키웠다고 원망을 할게 아니라 그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 내 자식이 막 부모도 죽인다고 하고 할머니도 막 죽인다고 하고 안 그럼 나뭐안 해주면 죽는다고 하고 막 협박하고 그게 정상인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나하고 대립해서 싸울 게 아니라 본인 동생이면 누나를 더 이해해주고 정신적으로 고칠 수 있게 치료를 받으라고 그냥 마음의 격려라도 내 제가 자식은 보기엔 누나도 아니니까.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도. 제가 보기엔 왜냐면은 누나도 이제 술 먹고 하고 하면은 자꾸 작은 일을 갖다가 제가 불만이 그래서 작은 일을 갖다가 엄마를 호출을 해요. 엄마가 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온 가족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근데 그 가서 좀. 정확한 거는 그 가중을 넣고 따로 보셔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